올망졸망 내 아이와 부부의 저녁 식사 시간. 모두 두 살 터울인 아이들은 경쟁이라도 하듯 밥 먹는 일이 즐겁기만 한데. 여보, 와서 먹어요. 애들 고기 상황이 어떤데? 이 집의 가장 태훈 씨는 어쩐지 관심이 딴 데 있는 것 같다. 야, 왜 그걸 막 그러고 먹어? 나 배불었어. 내일 말가지로 간다잉. 어? 어? 말. 뭘 하러 간다고? 말가지로 간다고. 안 되지. 그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말을 가지러 가요? 가서 어떻게 하실 거일 건데? 차 빌려서 가서 가야지. 그걸 갖고 와갖고는 어떡하려고. 그걸 지금 갖고 온데 집도 안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보아하니 아내 지연 씨는 반대. 그걸 왜 지금 꼭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 태훈 씨는 묵묵부답. 지연 씨 표정이 심드렁하다. 잠시 후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밖으로 나간다 했더니 어딘가에 전화부터 한다. 예, 바쁘세요. 아, 내일 차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예, 새벽에 일찍. 예, 그럼 내가 8시에 농장으로 가서 일단 그럼 하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말을 데려오긴 데려올 모양이다. 아이고. 무주 용포골의 한 폐교에서 천연 염색과 천연 비누 체험장을 운영하는 지연 씨와 태훈 씨. 남자께 조금 작아요, 자꾸보다 손수건이. 그런데 요즘 두 사람의 고민이 깊다. 저기 중앙 초등학교나 이런데 이제 한번 들어가서 얘기를 해봐요. 자기가 촬영수는 작게 와도 그지? 딱 20명 그게 딱 좋은데. 돈을 벌기는 벌어야 되고. 이렇게 먹이 활동 같은 거 뭐 염소나 양 풀 가져다가 먹이 주기 이런 거 하는 게 애들한테 그런 건 다 시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차이가 난다는 거지. 6개월 전부터 뚝 끊긴 체험객 때문에 시작된 생활고. 그러니까 말은 조금이라도 체험객을 끌어모으기 위한 태훈 씨만의 궁여지책인 셈이다. 다음 날 아침 동 트자마자 지연 씨는 일을 하는데 태훈 씨는 새벽까지 빌려놓은 트럭을 몰고 슬쩍 나가버린다. 지금 형편이 먹고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어디 가서 말을 가지고 온다고 그러냐고 지금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통장도 이제 거의 빵꾸가 나서 막 카드 결제하는 것도 전부 다 막 밀어놓고 막 이랬는데 또 일을 저지르냐는 개념이죠 지금. 말을 데리러 가는 곳은 전북 부안. 이곳에 태훈 씨가 점 찍어둔 말이 있다. 저기 키 큰 말이에요. 키가 진짜 크죠? 저번에 한번 보고 가서 더 이제 좀 친근감이 있죠. 마음 먹고 이제 온 거니까 잘 데려다가 잘 이쁘게 잘 키워야죠. 키우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죠, 같이. 저 그 말을 타는 연습 좀 그러니까 한번 타보고. 지인을 통해 태훈 씨 형편에 인계가 가능한 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몇 차례 이곳을 방문했던 태훈 씨.
오, 말이 그렇게 좋아요? 이 끈으로 좌측으로 가고 싶으면 이렇게 좌측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돌리면은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이렇게 돌리면 우측으로 가고 이렇게 선하게 놓고 팔로 때리면은 팔로 이리 하면서 팔로 때리면은 가고 쓰고 싶을 때는 가슴으로 이렇게 당기고 서서히 그래. 네? 반대하는 아내의 얼굴을 까맣게 잊은 듯 마냥 신이 났다. 마탄 왕자 같아요. 장가 갔으니까 왕자가 아니고 왕이죠, 왕. 또 알았죠? 왕자 같고. 그렇죠, 있죠. 어디 왕자인가? 얼핏 보면 동남아나. 말 나이로는 20세.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의 말 오리온. 그렇지. 집 떠난다는 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한 곳에 와가지고 정 붙일라 그러는데 또 데리고 가는 거라 데리고 갈라 그래도 마음이 아프네요. 과연 태훈 씨의 바람처럼 현재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말이 행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예. 저도 제가 바라는 사람이고 어차피 예. 잘 하시겠지만 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또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체험 시스템 자체가 그런 동물들도 좀 많이 이렇게 있고 뭐 그런 형태로 가는 쪽이 거의 지금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도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모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오는 건 아니니까 잘 될 거예요. 태훈 씨 희망을 싣고 부지런히 집으로 간다. 아이고. 말을 반기는 건 역시 아이들. 어 말이야. 어 너무너무 착해 말이 진짜 큰데? 이름이 오리온이야 오리온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걸 보니 체험객을 끄는데도 문제없겠다 싶은데 타는 것도 아빠가 타봤는데 너무너무 착해 진짜. 잘 먹었다 동건이도 풀 줄 거야? 아니, 우리 집엔 풀이 많아서 따뜻해. 못 자워? 아빠가 줘. 아빠가 줘? 응. 알았어. 동건이. 호기심 많은 셋째 소은이. 소은이 말 보니까 어때요? 귀여워. 귀여워요? 무섭지 않아요? 가자. 내 아이 중 가장 겁없는 둘째 소진이. 무섭지 않아요? 안 무서워요. 끈 왜? 끈 가지고 와야 얘를 매놓을 수가 있잖아. 잠시 후. 말이 왔는데 말을 내어놓은 끈이 있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거기 옆에 저쪽에 의자 있는데. 부득불 말을 가지고 온 남편이 마뜩 차는 지연 씨. 말 데리고 왔는데 안 나가볼게요. 별로 안 반가워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일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너무 힘들어서 별로 안 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좋아하니까 이제 지금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자, 오리온 물 먹어라, 물. 물에는 흥미가 없냐? 응? 정작 일을 낸 태훈 씨는 말에만 마음이 쏠려 있다. 좀 한참 있다가 일 마치고 가야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죠.
시간을 벌자는 속셈인데 지연 씨는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는 눈치다. 판매용 천연 비누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종일 만들고 포장까지 마쳤건만 남편은 올라올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짜증은 나지만 어쩔 수 없다. 일단 나가본다. 얘 안말이야? 응. 애기가 졌어요? 응. 하긴 말이 무슨 죄란 말인가. 차 타고는 널면서 들었을 바닥 똥은 똥대로 싸고 나는 혼자 일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나. 어? 진짜로 30분을 채 못 앉았거든요. 뭐 했는데? 비누 만들었다니까. 뭐 MP? MP 만들었지. 부족한 것도 있고 하다가 마른 것도 있고. 그 종합 저거 종합 몰라. 백신 잘 봐. 뭘 봐. 이쁘잖아.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고 그러면 이제 막 비 오고 하면은 말 있을 때도 없고. 아, 해결한다니까. 아버님은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데. 현재로선 지연 씨에게 말은 또 하나의 근심일 뿐이다. 돈이 좀 됐나요? 어? 돈이 됐어? 말씀을 해보시지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저질렀는가. 외상. 이런 외상이란다. 언제까지 갖가지고 그랬는데. 6월 말. 6월 말? 어. 놀란 지연 씨를 뒤로 하고 슬쩍 자리를 피하는 태훈 씨. 그날 밤. 오늘은 여기서 자. 자꾸 먹지 말고. 아빠 말이 나무를 끌고 가겠는데? 그렇지. 어. 놀랬는지 뒷발질을 치는 오리온. 알겠어. 너네가 이래서 끈을 어? 밑에다 묶으면 안 되겠구나. 이리 와. 야, 저쪽으로 가자. 여기 가도 되는데야. 불 많아. 뭐가 불만인데? 어? 어? 어리야. 여기 묶어준다고. 묶이기 싫어? 어? 묶기가 싫어서 그런 거야? 어? 아빠 마구간을 빨리 지져야 되겠네. 앞으로 20일은 더 있어야 지주는데. 응? 덜컥 데려오긴 했는데 앞으로 돌볼 일이 태산 같다. 다음 날 아침. 부부의 하루는 아이들 등교 준비로 북적북적하다. 이럴 땐 태훈 씨도 거든다. 이거는 좀 슈퍼맨하고 날아갈 거야. 슈퍼맨하고 날아갈 거야? 응. 보나 위에 상자 하나 있고. 우리 집에 토끼 있지. 여기를 딱 갈라가지고 응. 얘를 키워요. 하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를 해요. 어이. 끊어졌다. 끊어졌다.
목걸이는 더 길어야 돼. 목걸이는?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언니 빠이빠이.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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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와 둘째가 학교에 가고 셋째와 넷째마저 유치원에 가면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는 한 가지 일이 더 누운 것 같다. 여기서 지금 피가 빨린 것 같아 다. 밤새 쇠파리가 극성을 떨었다. 이제 또 배워야죠. 또 말 키우는 데 가서 어떻게 하나 배우기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새 식구부터 챙기고 작업장으로 들어온 태훈 씨. 이렇게 갖고 왔어요? 박스가 없어서? 이래갖고 뭐 어떻다. 나중에 여보 애들 데리고 오면 저기 모종도 심어야 돼. 내가 일부러 애들 시키려고 안 심었어요. 아니 이거 만들고 가게. 그게 뭔데? 말에 말 안장 얹기 전에 소간장을 얹어줘야 되거든. 그걸 뭘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면? 너 황토원단으로 해주려고 그러지? 어. 에휴. 옷도 한 벌 만들어 입히지. 어? 옷도 한 벌 만들어 입히지 왜? 작전 가겠다. 지연 씨와 태훈 씨, 두 사람은 모두 의상학을 전공했다. 말 소간장쯤은 태훈 씨에겐 일도 아니다. 이런 색깔이 있으면 좀 보기 좋겠지. 황토로 곱게 염색한 질 좋은 면으로 소간장을 만든다. 급한 대로 가운데 포인트도 줬다. 두 분이 학교 다닐 때 부장기자님 네. 같이 전공하셨잖아요. 네. 성적이나 실력이 누가 나으셨어요? 근데 의상과는 이제 남자들이 많이 드물어서 남자들은 조금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플러스 되는 들어가. 게 있거든요. 잘한 게 쓴 누가 잘 나왔지.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를 해라. 어? 내가 숙제 다 해주고. 내가 단추도 내가 다 달아줬지. 어? 마름질하는 게 단추 사는 것보다 힘들거든요. 그럼 단추를 네가 달지. 그러게. 제가 잘했어요. 깨끗이 바느질도. 너만 아니었으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숙제를 잘해주니까. 제가 또 착하게 늪에 빠져서 또. 그때 처음에 저희 신랑이 이제 군대를 제대를 하고 이제 저를 소개받기 위해서 세 번의 시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두 번을 하고 세 번째는 허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또 생각을 못하고 또 저렇게 또 엉뚱한 소리를 하네. 아 그때 극장만 안 가고 새우볶음밥만 안 먹었어도. 극장에 가고 새우볶음밥을 먹었던 그때 지연 씨는 대학교 2학년, 태훈 씨는 복학생 졸업반이었다. 두 사람은 사랑했고 결혼도 했다. 1년 정도 도시에서 신혼을 보냈고 정확히 9년 전 무주로 내려왔다. 학창시절에 배운 천연 염색으로 새롭게 살아보리라는 핑크빛 꿈 때문이었다. 그날 오후 개구리는 물속에서 헤엄치고 개구리 잡아서 어떤 이렇게 여기 이게 딱 잡고 나서 이걸 열어야 잡잖아. 그런데 열으면 도망가 버린다. 도망치잖아. 잡아야지. 그런데
개구리가 없어. 집 앞 논에서 개구리를 잡겠다고 아이들이 나섰다. 아빠가요, 저기 위에요. 개구리 잡으라고? 있다고요. 개구리 한 마리 잡아놓으래요. 청개구리. 독사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책으로 봤어요. 개구리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가까이 들어가려는데 깊이가 너무 깊다. 나 잡는 거 못 잡아, 못 잡아. 난 잡아, 내 가자. 기대가 컸던 셋째 동생 소은이를 위해 큰언니 소희가 즉석으로 꽃핀을 꽂아준다. 잠시 후 읍내에 나갔던 태훈 씨가 돌아왔다. 개구리가 없어. 개구리는 없는데 뭐 너무 자두마무에 자두는 없다. 아빠, 개구리를 어떻게 잡아? 개구리가 안 보이냐? 네. 사실 어제 태훈 씨는 운동장에 나타난 뱀 한 마리를 잡아놨었다. 그날 밤 궁금해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작업장으로 간다. 진짜 가져놨지? 어. 깜짝 놀랐다.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우와, 얘가 독사라고? 우와, 뱀이? 잘 보이잖아 지금. 뱀 키울 거야 진짜로? 어쩔까? 키워. 너가 하루에 일주일에 개구리 두 마리씩 잡아야 돼. 그럼 지렁이는? 지렁이 찾아볼까 인터넷에? 뱀이 뭐 먹고 사나? 태훈 씨라고 뱀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 일단 뱀에 관련된 정보부터 찾아본다. 이거 봐. 몸은 어두운 회색을 띠고. 왜? 어두운 회색 맞아 안 맞아? 맞아. 뒤에 꼬리가 노랗대. 꼬리 끝은 노란색이다 돼 있지? 응. 볼까? 노란색 맞는데? 여기 꼬리 끝에 노란색 맞아 안 맞아? 맞아. 그지? 응. 예. 눈 설모사야. 뒤쪽으로 하얀색. 눈이 없는데 얘는? 있어? 언제냐? 비단뱀이라고 큰 거 있잖아요. 큰 거 이거보다 더 큰 거요. 노란색 있는데요. 그 목에 둘러본 적도 있어요. 그렇게 막 아빠는 독사라고 그러죠? 독사도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독사랑 보고? 책으로만 보고 사진으로만 본 거랑 실제로 우리가 실물을 본 거랑은 차이가 사실 나거든요. 혹시나 위험은 저게 위험한 뱀인지 아닌지 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제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잡아놨죠. 며칠 후. 그럼 같이 실어주지. 그리고 지연 씨는 피곤한 눈치다. 그냥 집에서 쉬라고 태훈 씨가 슬쩍 나온다. 소진이가 엄마 대신 아빠 일 좀 해. 얼마 전 태훈 씨는 집 가까운 곳에 놀고 있는 땅을 빌렸다. 이거 좀 들고 와 하나씩. 왜? 차에 실게. 실을 거야? 어. 아빠 나 살려줘, 살려줘. 아오. 오늘은 그 땅에 모종을 심을 생각이다. 그거 하면 심어서 나중에 하면 파란색으로 염색할 수 있어. 진짜? 파라? 쪽이야 쪽. 그게 이쪽이야? 응.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 아빠 이거 들고 간다. 모르지 걔네들이 어디에 숨어. 9년 전 염색 체험장을 열었을 땐 태훈 씨의 꿈도 현실이 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차츰차츰 줄기 시작한 체험객 때문에 경제적 위기가 왔고 뭐라도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 된 것이다. 이거 심으려면 큰일 났다. 비누로 저 앞에 있는 거예요. 뭐야 이 우리 이거 봐 이거 풀 해가지고 풀농사 무슨 농사 그래 이렇게 지어 그래.
거기 깔고 앉아 있어. 이렇게? 어, 좀 더 당겨. 글로. 귀촌한 동료가 돕겠다고 나섰다. 긴 게 하나밖에 없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거뿐이야. 후미. 뭐야? 할수 있어야지.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해요? 이거 그냥 확 덮으면 돼요? 아빠 하는 거 보고 해봐. 어떻게 하나? 그렇지. 찍으면서 이렇게 지렛대식으로 이렇게 땡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제끼면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지. 그렇지. 그 연습을 하는데 해봐. 계속 하면은 어느 날 잘 돼. 재미는 있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가 농사 지어보면은 농부들이 얼마나 힘들지 알겠어요. 그렇지. 농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앞으로 음식 남기지 말아야지. 맞아. 앞으로 음식 남기지 말아야지.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안 돼. 흙이 안 퍼져. 그래서 땡기면 힘들다고 했잖아. 누가 낫다고 할 것도 없이 하는 사람이나 돕는 사람이나 완전 초보 농사꾼인 셈. 가장 원초적인 노동을 통해 땀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한다. 염색 그 체험 이외에도 뭔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시골서 어디 직장을 구할 수는 없는 거고 직장을 구하면 어디 매이게 되니까 가장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이 농사지 않을까 싶어서 그 중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런 염료 작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해서 이제 내가 염료를 만들어서 팔거나 내가 돈 주고 사다 써야 되는 걸 내가 조달을 할 수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소진 이리 와봐. 여기 뽕 하고 요렇게 벌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빼가지고 손가락을 요렇게 해서 하나를 넣어. 그러고 요렇게 덮어줘 흙을. 그렇게 소진이가 이렇게 뚫고 내가 숨으라고? 이렇게 뽑아서 그러고 위에 흙을 그렇지 이렇게 흙을 덮고 꾹꾹 눌러주자. 알았지? 쏙쏙쏙 재미있어요 그냥.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구멍 뚫는 거. 시골에서 자랐다고 해도 아빠가 농사를 짓는 게 아니니 밭일을 해본 것도 처음인 첫째 소희와 둘째 소진. 고사리 손이지만 열심이다. 잘 안 돼. 애들이 이런 거 직접 해봐야 나중에 커서도 정말 그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대한 뭐 고마움, 감사함이라든지 그 농작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개구리. 청개구리네. 응. 어디 땅속에서 나왔나 봐. 이렇게. 이소지! 개구리! 개구리! 반가운 개구리. 오늘 안 징그러? 네. 이야, 청개켰다. 역시 겁없는 소진이다. 어디다 넣어가야 되지? 몰라. 개구리 잡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저기 가서 여기 비닐봉지 같은 거 하나 찾아봐. 개구리 잡았어. 태훈 씨가 밭일을 나간 사이 재현 씨가 부지런히 식사 준비를 한다. 그런데 누가 손님이 왔나? 네, 안녕히 가세요. 우체부가 전해주고 간 한 통의 편지. 뭔가 했더니 미납 고지서와 독촉장. 6개월째 손님이 없는 지경이니 못 낼 만도 했지만 보고 있자니 천불이 난다. 닫아버려야지. 짜증나니까. 바로 그때. 여보세요? 엄마.
돈 빌려주시려고? 우리 갚아야 될 돈도 있는데 또 뭘 또 빌려주시려고. 소희 아빠하고 해보고 혹시나 중간에 딸리면 그때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도 안 꺼냈는데 돈 빌려주려고 미리 전화를 하셨구만. 반일을 마치고 터덜터덜 들어오는 태훈 씨. 우편물 왔는데? 뭐? 우주 군수. 돈내라고 왔겠지. 내가 6월 20일 넘어서까지로 날짜를 해주라고 하니까 그래 해줬네. 안 그래도 이야기하더라고. 김기업보다 아까워 가지고. 뭐라고? 임대료 안 내냐고. 그러지.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가 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어. 작년서부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쩌겠습니까? 좀 지나고 내야죠. 그러면서 이야기했지.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라 그러지 뭐 공짜로 해준다 그러겠나. 상황이 이 지경인데 말까지 외상으로 가져왔으니 뭐 그건 빠려. 지연 씨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웃겠어. 자꾸 그러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내 말이랑 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으라고요. 그럼 어쩔게요. 속도 몰라주는 남편이 서운하기만 한 지연 씨. 더 말해 무엇 하나 싶어 자리를 피하는데. 그런데 그걸 막 어제 뭐 돈이나 많아서 지금 하고 싶어서 내가 극하고 한다나. 지연 씨 등 뒤로 냉기가 돈다. 먹는데 뭐가 속상하냐고. 체험객도 없고 돈 없는 거 아니까 이제 약속하기를 축제 때 벌어서 장모님 돈 그것도 또 나중에 가을에 갚아야 되고 나도 뭘 어째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머리고 이 머리 아래쪽에 있고요. 네. 오늘 처음 봤어요. 그냥 개수가 이렇게 있고 한도 내에서 물건을 해야 되나?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가져와야지. 5,900원 있네요. 급한 거는 지금 좀 빌리려고. 뭐하노? 다음에 뭐하러 하니?